향기 품은 생활 성가. 성찰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항상 다짐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죄를 짓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마는 항상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말이 살면서 절실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번 정화된 사람은 다시는 악마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마는 더 악한 악마들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유혹을 식별하는 데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인식하고 진짜 자신의 초점이 나 자신인지 하느님인지 구별하였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이러한 식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루는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죄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서두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악마도 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데 다만 악마는 내가 당장 성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시이지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에 예,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악마는 선함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서두름, 조급함, 성급함을 이용하여 그 중심이 하느님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세워두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을 뿐입니다. 악마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말입니다. 우리들의 서두름은 악마가 우리를 이용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머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분은 위로자이시며 협조자이신 성령뿐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머무름 안에서 내 모든 것의 진원지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향기 품은 생활성가는 생활성가 밴드 희주다와 의정부 교구 홍보국이 함께 만든 팟캐스트입니다.